이동용 선수의 길고는 8번입니다. 네. 네, 일단은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기다려왔고 또 한국 K리그에 서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드디어 오게 돼서 상당히 행복하고 또 기대도 많이 되고 또 앞으로 팬들에게 정말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많은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꼭 보여드리는 게 제 가장 큰 목표고 또 그동안에 여러모로 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부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마음이 편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1년 동안 제 축구 인생에 있어서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던 적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부상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스페인에서 이제 치료를 조금 받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심각한 부상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컨디션적인 부분이나 또 부상 치료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밖에서 나가서 뛰고 있고요. 경기를 제가 언제 나갈지는 아직은 이제 팀 훈련을 합류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8월 정도에는 생각을 하고 있고 8월에는 분명히 100%는 아니지만 조금씩 경기장 안에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특별하게 어디가 뭐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를 뛴 지가 조금 됐고요. 시간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 감각이나 또 체력적인 부분을 끌어올리는 데는 아마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두르지 않고 어차피 시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하고 할 생각입니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외국에서 이제 11년을 뛰고 돌아왔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다시 제가 꿈을 꿨던 또 제가 꿈을 이루게 해줬던 K리그를 복귀를 할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게 이제 언제가 되느냐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1월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좀 더 건강하고 제가 좀 더 팬들에게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있을 때 돌아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물론 이제 좀 더 외국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한국으로 와서 마무리하는 부분도 좋은 그림이지만 제가 좀 더 팀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팀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항상 제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또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를 참 많이 서포트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잘 성장해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또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람들이 이제 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아직 팀에는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팀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데 어찌됐건 FC 서울이라는 팀이 사실 지금 상황은 좋진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저는 반등할 수 있는 또 실력과 선수들의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참 이게 축구라는 게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저도 최대한 도움을 많이 주고 싶고 또 앞으로 FC서울이 좀 더 K리그에서 상위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팀이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까지도 총영이랑 네, 대화를 했었고 항상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같은 팀에서 뛸 수 없다는 게 사실 많이 저로서는 안타깝고 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좋은 추억을 남기고 마무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지금은 네, 안타깝게도 벌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청룡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을 했고요. 일단은 아직 제가 이제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경기에 뭐 당연히 출전하고 싶고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전하고 싶고 청룡이와 이제 영국에 있을 때도 상대팀으로 한번 맞대결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항상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또 K리그에서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팀의 정말 리더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된다면 좀 기분이 좀 묘할 것 같고 네. 그라운드 안에서 정말 청룡이가 제가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팬들에게도 좋은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청룡이와 같이 또 팀에서 만나게 된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참 기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이제 겨울에는 뭐 많은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는 뭐 저도 사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섭섭한 부분이 당연히 있었고 또 구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있어서 조금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스페인을 갈 때도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스페인에 갈지 말지를 고민을 했었고 6월 달까지 마음을 추스릴까고도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도 좀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들에 대한 생각도 좀 깊어졌고 지금 이제 이 시기에 또 가족들을 데리고 외국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고 또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K리그에 대한 복귀는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2차 협상에 있어서 서로가 이제 이해를 해줬고 또 제가 뭔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 팀에 다시 뛸 수 있게끔 여기 이제 구단 관계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여기서 그때 제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라고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뭐 제가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제가 경기장 안에서나 또 안팎에서 더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참 팬들이 좀 많이 답답해 하셨을 거고, 팬들도 지켜보는 입장에서 저도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에게 좀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또 팬들도 더 응원해 주실 거고, 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한다면 서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이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저희가 그동안 받았던 그런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항상 자철이 또 마찬가지고, 청룡이도 그랬고, 이제 그 나이가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고민이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철이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항상 한국 축구나 이 K리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또 위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철이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계약 기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난다면 아무래도 자철이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그 친구는 분명히 자기가 한국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뭐 알고 있어서 자철이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선수들이 아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팀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팀에서 내가 어떤 거를 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제가 경기장 안에서 얼마만큼 잘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금전적인 것보다는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1월에 조금 이해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감독님과도 통화를 했고, 아직 이제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감독님과 통화를 했고, 또 제가 이제 이 팀에서 제가 어떤 역할과 또 어떻게 팀을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제가 구체적으로 뭐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게끔 대화가 다 끝났고요. 저도 사실 지금 FC 서울에서 이제 제 포지션에 지금 선수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게 사실이고, 어떤 식으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선수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팀에 합류해서 제 컨디션을 끌어올린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최대한 호흡을 잘 맞춰서, 특히 이제 주세종 선수와는 제가 대표팀에서도 많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월드컵도 같이 뛰었고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같이 뛰었던 주영이 형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뭐 영산이든지 뭐 제가 아는 또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페인에서 좀 이제 시간이 많아서요. 네, K리그를 좀 자주 봤고, 일단 뭐 전북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 단계 좀 다른 차원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른 팀들도 뭐 포항이나
또 강원도 마찬가지고 상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수들이 그런 플레이들이 상당히 유기적이었고 또 이제 특히 청룡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울산 경기를 보면은 뭐 정말 선수들이 좀 경기를 즐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선두권에 올라 있는 팀들은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서울 경기를 또 좀 많이 봤고, 예, 그런 게 많이 봤는데 조금 더 선수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는다면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조금 예, 자신감적인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했던 K리그,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11년이 지났고 많이 달라졌지만 제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모든 팀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 경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경기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북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대표 선수들도 많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두 팀을 제외하고는 다시 서울에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있을 때는 이제 FC 서울이라는 팀은 항상 스타 플레이어들도 많았고 그리고 항상 우승을 경쟁을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이제 팀에 막상 이제 들어가서 또 경기를 해보면 더 느끼겠지만 아쉬움이 있는 건 당연히 사실이죠.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저뿐만 아니라 FC 서울을 응원해주는 모든 팬들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더 넓게 나아가서 또 많은 이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팬들도 FC 서울이라는 팀이 좀 더 우승을 향한 경쟁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서울이라는 이 도시를 대표로 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저는 K리그에서 정말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K리그에서 정말 K리그를 이끌어줄 수 있는 저는 그런 구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왔다고 해서 뭐 이 팀이 뭐 바로 뭐가 바뀌거나 그렇다고는 뭐 저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제가 와서 저도 이제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분명히 이 팀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고 팀에서도 이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느끼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후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더 구단에서도 팀을 다시 재정비하고 또 팀을 올바른 방향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끌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사를 통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뭐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제가 일단은 뭐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위에 그런 뭐 측근이나 뭐 관계자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단기 계약 그다음에 짧게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도 조금 구단의 그런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얘기가 보관적은 없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2년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3년 6개월 왜냐면 저도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K리그에서 적응을 하고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기간이 짧은 것보다는 기간이 좀 긴 게 저한테도 편했고 또 오래오래 제가 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서로가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물론 이제 협상이란 게 바로 뭐 한 번에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몇 년이 됐던 간에 일단은 제가 그라운드에서 빨리 팬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가장 제가 목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1년 동안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저답지 않은 그런 축구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라운드에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그라운드에 서지를 못해서 상당히 저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많았고 축구 선수인데 이제 축구를 못하니까 예, 제 입장에서도 좀 힘겨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페인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이제 참 바쁘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팀이랑 소속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 거의 한 10년, 11년 동안 참 바쁘게 살았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또 제가 그라운드에 서지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충전의 시간을 좀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연히 선수로서 좀 더 유럽에서 더 멋지게 또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당연히 바람은 있었지만 뭐 사람 일이란 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10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뛸 수 있어서 상당히 행복했고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저는 나름대로 정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난 1년 동안은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모티베이션적인 부분도 부족했고 제가 대표팀을 은퇴를 하면서 뭔가 축구 선수로서 이제 가져가야 될 모티베이션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뭐 많은 것들을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시작을 했고 그중 하나가 이제 K리그에 와서 K리그에 오게 되면 이제 매주 이제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에 못 미쳤을 때는 분명히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으로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 유럽 생활에 있어서 물론 아쉬움도 있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가 외국으로 떠날 때 그 정도까지 제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K리그에서 다시 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경기를 한다면 다시 제2의 전성기가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제가 풀타임을 경기 뛴 지가 작년 4월 달에 리버풀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축구 인생에서 이렇게 경기를 오래 쉬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제가 궁금하고 네. 근데 말씀 뭐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뭐 경기 감각이라는 것은 경기를 뛰지 않으면 사실 끌어올리는 게 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경기를 조금씩 뛰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그것은 이제 감독님과 또 팀의 상황에 맞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사실 뭐 지금 부상 이런 거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언제쯤 제가 100% 아니면 정말 제가 자신했던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는 사실 지금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몸 상태가 돌아왔을 때는 분명히 제가 팀에 도움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부상당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몸을 조금 제대로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네. 왜냐면 다시 한번 부상에 대해서 뭐 부상이 뭐 엄청난 부상은 아니지만 지금 상태에서 무리를 하게 되면 또 조금씩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만들어서 경기장에 나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빨리 그라운드에 서서 팀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일단은 뭐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몸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질문이네요. 뭐 일단은 제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몸이 다시 정상으로 올라온다면 경쟁력 부분에서는 저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제가 몸을 빨리 만들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제 목표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대표팀이란 곳은 제가 이제 뭐 그동안 10년 동안 경험을 했지만 상당히 참 부담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정말 엄청난 큰 자리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그런 이제 부담도 사실 크고 또 제가 이제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기 때문에 제가 과연 어린 선수들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정말 제가 좋은 상태로 정말 팀이 정말 어렵게 돼서 정말 팀에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제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팀도 잘 하고 있고 또 후배들도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고 일단은 저는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뭐 사람 일이란 게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또 팀이 잘 안정돼 있고 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또 저도 이제 경기력을 뛴 지 오래됐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은 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